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써 수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건강 주시고 또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 주셔서 하루를 이땅 가운데 보람되게 복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한 주도 살아오며 우리들의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그 순간마다 하나님 우리들의 아버지 되어 주시고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선한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세상 속에 살아갈 때 하나님 없이 살면 우리들은 방황할 수밖에 없고 길을 잃을 수밖에 없지만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금 우리들의 목자 되신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의지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갈 길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 가지고 오늘도 이 새벽 예배에 참석하였사오니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우리들에게 보이신 길을 함께 바라보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레위기 16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16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론의 두 아들이 주님 앞에 가까이 갔다가 죽은 일이 있다. 그들이 그렇게 죽은 뒤에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다음은 그때 주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다. 너는 너의 형 아론에게 죽지 않으려거든 보통 때에는 휘장 안쪽 거룩한 곳, 곧 법궤를 덮은 덮개 앞으로 나아가지 말라고 일러라. 내가 구름에 휩싸여 있다가 그 덮개 위에서 나타나기 때문이다. 아론이 거룩한 곳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솥대 가운데서 수송아지 한 마리를 골라서 속죄 제물로, 수양 한 마리를 번제물로 바쳐야 한다. 그는 모시로 만든 거룩한 속옷을 입고 그 안에는 맨살에다 모시로 만든 헛옷을 입어야 한다. 모시로 만든 띠를 띠고 모시로 만든 관을 써야 한다. 이것들이 모여서 거룩한 옷한 벌이 된다. 그는 먼저 물로 몸을 씻고 나서 그 다음에 이 옷들을 입어야 한다. 그런 다음에야 그는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이 속죄 제물로 바치는 숫염소 두 마리와 번제물로 바치는 숫양 한 마리를 받을 수 있다. 아멘. 다시 말씀을 읽으시면서 각자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레위기 16장 말씀은 1년에 한번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위해 제사 드리는 대속죄일에 대한 말씀입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는 광야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천막으로 지은 성막 안은 성소와 지성소로 나누어져 있었는데, 성소에는 향을 피우는 향단과 성소를 밝히는 금촛대가 있었고, 매일 12지파를 의미하며 올려진 떡상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소에는 날마다 제사장들이 들어와서 떡을 새로 올리고 향이 계속 타도록 불이 꺼지지 않게 기름과 향을 교체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성막을 지나서 있는 지성소는 두껍고 긴 휘장으로 막혀져 있었고, 그 성소는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번 지정된 날에만 수소의 피를 가지고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법궤 위에 피를 뿌림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덮는 의식을 했습니다. 제사장이라고 해도 함부로 휘장을 열고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대제사장도 마찬가지였고, 1년에 단한번 대속죄일인 7월 10일에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다. 너는 너의 형 아론에게 죽지 않으려거든 보통 때에는 휘장 안쪽 거룩한 곳, 곧 법궤를 덮은 덮개 안으로 나아가지 말라고 일러라. 내가 구름에 휩싸여 있다가 그 덮개 위에서 나타나기 때문이다. 여기서 휘장 안쪽 거룩한 곳, 곧 법궤를 덮은 덮개 앞으로 나아가지 말라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이 함부로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지성소에 들어가지 말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즉, 죄인된 인간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하나님께 나아가면 결코 죽음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대제사장이 된 아론에게도 지성소로 들어올 때 지켜야 할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3절 말씀입니다. 아론이 거룩한 곳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해야 한다. 소떼 가운데서 수송아지 한 마리를 골라서 속죄 제물로, 수양 한 마리를 번제물로 바쳐야 한다. 비록 대제사장이었지만 여전히 아론은 죄인이었습니다. 그렇게 지성소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속해 주는 피를 가지고 들어가지만, 먼저 수송아지로 속죄 제사를 드리고 수양으로 번제를 드려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은 후에 지성소로 들어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나의 잘못과 나의 죄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관대한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 누군가가 지적을 하면 내가 그렇게 한 것은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기 때문이고 내가 그렇게 한 것은 그러니까 정당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느끼지 않고 나의 잘못을 인정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를 구하는 것은 그에게는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반면에 다른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는 얼마나 비판적인지 모릅니다. 어떻게 그 사람이 나에게 그렇게 할수 있느냐고 하면서 분노를 하고 열을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네 눈에 들보가 있는 것은 보지 못하고 상대방의 눈에 있는 티끌을 보고 내가 꺼내주겠다고 하느냐 이렇게 책망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대제사장이 된 아론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는 대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자신의 죄를 돌아보고 회개하는 속죄제를 위해서 수소를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지 못한 부분이 있기에 온전한 헌신을 다시 드리는 번제로 양을 드리고 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위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소에 휘장한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마라. 오직 대속의 피를 가지고만 들어올 것이다. 이렇게
대속의 피를 가지고 오지 않는 자는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고 이야기하면서 3절에 보면 들어가려고 할 때에는이라고 했습니다. 즉, 이 말씀은 들어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숫염소가 핵심 재물이지만 백성들의 속죄 죄를 위해서는 두 마리의 염소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번제를 위해서 숫양 한 마리를 준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숫염소는 대속죄의 제사 때온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사용되어진 동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숫양은 이 제사를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의 의미로 드려지는 번제의 제물이었습니다. 이처럼 속죄 제사를 드리면서 번제 제사를 함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번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리는 그 제사장의 옷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4절 말씀입니다. 그는 모시로 만든 거룩한 속옷을 입고 그 안에는 맨살에다 모시로 만든 헛옷을 입어야 한다. 모시로 만든 띠를 띠고 모시로 만든 관을 써야 한다. 이것들이 모여서 거룩한 옷한 벌이 된다. 그는 먼저 물로 몸을 씻고 나서 그 다음에 이 옷들을 입어야 한다. 대제사장이 속죄일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 입는 옷은 보통 때에 입었던 화려한 의복을 벗고 단순한 모시로 만든 헛옷과 모시로 만든 띠와 관을 썼다라고 했습니다. 평소 대제사장은 각종 보석을 박은 흉패 등 매우 화려하게 장식한 옷을 입고 성전에서 봉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대속죄일에는 오직 겉옷 안에 받쳐 입는 모시로 만든 속옷과 하체를 가리기 위해서 입는 옷과 의복을 고정시키기 위한 띠와 그리고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새겨져 있는 모자인 관만을 착용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는 대속죄일에 오직 모시로 만든 옷만을 입었다는 것은 하나님께 은총을 입기를 원하는 사람은 겸손과 성결의 옷을 입어야 한다는 것을 교훈해 주는 것입니다. 즉 여기서 평상시 화려했던 대제사장 의복을 벗고 모시로 만든 속옷과 띠와 관만을 착용했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을 상징하는 것이고 모시로 만든 옷이라는 것은 성결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총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지극히 겸손하고 성결해야만 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만하고 또한 죄로 더러워진 상태로는 결코 하나님의 은총을 입을 수 없고 하나님은 오직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아 하나님 앞에서 겸허한 자세를 취하고 회개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죄를 제거해 주시고 그들에게 성결을 주시고 그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영적 무능을 고백하면서 겸손하게 그분 앞에 늘 꿇어 엎드리는 모습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 주시고 놀라운 하늘의 복으로 채워 주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은 그 사람의 아이덴티티를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경찰은 경찰의 옷을 입고 의사는 의사의 옷을 입습니다. 그 옷을 입고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의 정체성을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입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입기 위해서는 먼저 입고 있던 것을 벗어야 됩니다. 먼저 벗어야 입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제사장의 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주시고 의롭게 여겨주신 옷을 상징하는 것인데, 제사장이 특별한 옷을 입어야 하듯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 또한 날마다 죄의 옷을 벗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또 로마서 6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단번, 여기서 단번이라는 이 말은 우리가 부족해서 알지 못하는 죄까지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다 씻어주셨다는 말씀입니다. 1년에 단한 번, 모든 죄를 속죄해 주시는 대속죄제일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습니까? 단번에 십자가의 죽으심으로써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번제단 위에 속죄 제물의 죽음으로 우리가 죄의 용서를 받았고 그 피가 언약궤에 뿌려짐으로써 우리 죄가 가리움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심으로써 우리가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만을 붙잡을 때 우리에게 참된 자유와 평안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분의 공로를 의지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와 평안을 누릴 뿐만 아니라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옷을 입고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사시는 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결의 옷을 입혀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 더러운 것들이 채워져 있고 우리들의 생각 속에 죄악된 것들이 가득 차 있지만 우리들에게 날마다 새 옷을 입게 해주시고 새 마음을 주시고 또 정결한 마음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입혀주시는 성결의 옷을 입고 성결의 띠를 띠고 성결의 관을 쓰고 오직 하나님의 성결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며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을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며 사는 우리들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적으로 약함 가운데 있는 들이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그들의 약한 몸을 만져주시고 치유시켜 주셔서 하나님 그들이 건강한 몸으로 회복되어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는 삶을 이후에 살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가정 속에, 또 부모와 자녀 간에, 또 사업에, 세상 속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로 고심하며 기도하는 성도들도 있사오니 그 모든 문제를 풀어 해결하여 주시고 평강의 하나님께서 하나님 주시는 그 평화 속에서 자유를 맛보며 살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